자,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생각했던 주제는 아니고요. 어떤 분이 저한테 주제를 주셨습니다. 근데 기분 나쁜 주제예요. 뭐,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한다는 거는 즐거운 겁니다. 뭐, 축구나 야구, 농구, 배구 좋아하는 건 좋은 거예요. 예,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. 근데 제가 한국의 그런 스포츠 문화를 굉장히 좀 저급하게 생각하거든요. 야구나 축구나. 특히 축구에서 그런 게좀 많이 보이는데 뭐냐면, 이번에 뭐 아시안컵, 예,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4강이 떨어졌죠. 예, 누구한테 떨어졌지? 바레인한테 떨어졌나? 바레인? 사실 저는 축구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4강까지 갔다는 거 말고 있고, 누구한테 떨어졌는지 모릅니다. 아, 요르단이에요. 그러니까 봐봐, 나 이만큼 관심이 없어요. 그냥 4강에서 떨어졌다. 근데 여러분도 그 축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력으로 진 거예요. 실력으로. 실력으로 진 겁니다. 우리가 운이 없어 진게 아니에요. 그냥 실력으로 진 거야.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.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뭐 아시아에서 잘했다 그래? 뭐 우리나라만 잘하고 다른 나라는 잘하면 안 되나? 저는 보면 그런 게 들어요. 뭐냐면 아시안 이제 나라하고 대결하면 꼭 우리나라가 뭐된거 마냥 깝치는 것 같아. 난 별로 그렇게 우리나라가 아시안에서 그렇게 대단한 뭐 축구 실력 가졌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이렇게 얘기하면 또 축받을 또 빡치겠지. 빡치겠죠. 우리나라가 뭐 아시안 대륙 안에서는 월드컵 진출 제일 많잖아. 근데 한번 생각해봐. 월드컵 진출 그렇게 많이 하면 뭐합니까? 16강 뚫기도 힘든데. 물론 가장 최근에 월드컵에서 16강을 뚫긴 했습니다.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운이 엄청 좋았잖아. 많이 많이 좋았잖아요. 이미 축구는 끝났어. 그렇지 않나요? 이미 축구는 끝났습니다. 끝났고, 뭐, 아무리 그 전에 경기가 억울하든 열받든 간에, 끝난 건 끝난 거예요. 안 그래요? 근데 이 끝난 걸 가지고 언제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그래? 언제까지? 지겹지 않나, 이제? 아니, 나 정말 묻고 싶은 게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? 인생에 재미난 게 그렇게 없습니까? 무슨, 축구 이슈에 왜 그렇게 목을 매? 아, 물론, 감독도 문제 있고, 축격도 문제 있고, 뭐, 선수도 문제 있고, 이번에 말 많이 나오긴 했는데, 그렇다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? 어? 뭐, 이번에, 뭐, 감독, 협회, 뭐 선수들 문제 있는 거 사실이에요. 근데,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. 물론 팬의 입장에서 목소리 낼수 있어. 있는데 가끔은 그런 생각 들어. 너무 사람들이 여기에 목을 매는다는 느낌 들어요. 우리나라 사람 좀 그렇군. 요즘 보면 약간 좀 마탱이 가 있어. 뭔가 어떤 대회 같은데 목숨을 걸어요, 이게. 목숨을 많이 건다니까? 저는 반대로 목숨을 안 걸어요. 너무 안 걸죠, 저는. 그래서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, 아, 붕어 형왜 대회에 관심 안 가지십니까? 축구 관심 없는,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, 제가. 여태껏 방송하면서. 정말 많이 들어요. 제가 뭐 월드컵을 하든 올림픽을 하든 WBC를 하든 항상 저 똑같은 시간대 방송을 해요. 여태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. 그래서 그냥 하면 하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. 굳이 막 그거를 막 보면서 막 감나라 배나라 하잖아요. 왜냐하면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간 아까워요. 제 입장에서는. 아무리 뭐 축구나 야구가 재밌다 하더라도 일단 내가 하기로 한건 해야 돼. 제가 그 시간대 방송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, 조회수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잘당량은 쳐야 되잖아요. 저는 그런 마인드고, 그게 아무리 중요해도 내 일상을 방해하면 안 된다. 저는 그런 마인드예요. 근데 요즘 보면 사람들이 좀
상당히 맛이 가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포츠야, 스포츠. 물론 한국 축구에 거는 기대가 크니까 이번에 해외파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좀 이번에 겨우 좋은 결과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. 근데 뭐 그게 우리 마음 먹어도 되겠습니까? 여러분 월드컵이나 국제 경기가 우리 마음 먹어도 될까?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기적을 좋아하지? 어?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기적에 목숨을 걸까요? 여러분 기적이 영어로 미라클이죠. 근데 왜 기적이 기적인지 아십니까? 웬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적이에요.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기적을 모든 분야에 다 꽂아 넣습니다. 야구는 축구도 농구도 다 꽂아 넣어. 원래 기적이라는 게 희소한 건데 희소하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. 만약에 기적병이야, 기적병. 솔직히 이번에 뭐 아시안컵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운 엄청 좋았지 않았나? 난 4강도 솔직히 좀 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16강이 끝났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? 16강에 이번에 인저리 타임 그렇게 많이 쉬지 않았으면 사실상 16강에서 끝나는 거 아니야? 인저리 타임 끝나기 직전에 넣었잖아요 동점골. 물론 이기긴 했지만 이것도 사실 유쾌하게 이긴 건 아니잖아. 근데 축구는 이미 끝났어요. 뭐 다음 대회를 기약해야죠. 근데 뭐 스포츠를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는 건 좋아, 좋은데 여기에 우리가 너무 일회일비 하면 안 됩니다. 일회일비. 그냥 이겼으면 이겼구나. 졌으면 졌다. 근데 생각해봐. 설령 뭐 축구를 우승했다 쳐요. 쳐도 우리한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. 뭐 선수나 감독 코치진한테 돌아온 건 있겠지. 근데 우리한테 뭔가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. 어떤 스포츠도 마찬가지야. 뭐 WBC를 우승을 하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든 이번에 대회를 우승을 하든 우리한테 플러스가 되는 건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. 생각해봐. 뭐 축구골랑 우승한다고 갑자기 뭐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취업시장이 활발해지는 것도 아니고요. 갑자기 자영업 매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. 물론 그런 게 있어요.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면 이 축구나 목숨을 걸거나 그 생각이 들어. 요새 보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낙이 없으면 얼마나 사는 게 우라면 네, 축구 경기 하나에 이렇게까지 집착을 할까 그 생각이 듭니다. 오히려 나는 한국 사람들 그만큼 정서가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해. 축구 하나에 목을 맬 정도로 꼴랑 공론인데.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 축구에 대해서 욕하거나 뭐 비난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그분들은 축구를 얼마나 관심을 가졌나요? 제가 알기로는 축구 정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은 몇 안 되는 거라고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? 축구팬 한 100명 있으면 한 80명은 평생 축구를 안 봐. K리그 안 봐요. 안 보다가 이제 국제 경기하면 그때 갑자기 이제 치킨 시키고 뭐 삼겹살 사가지고 구워가지고 갑자기 열성팬인 척 하다가 누가 못 차잖아요. 못 차면 욕 엄청 하잖아. 나 그런 사람이 한 80% 되거든요. 80%. 그 80%는 여러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.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, 여러분? 아니라고? 그럼 한번 물어볼게. 이번에 K리그 특정화. K리그 우승팀. 몇 승 몇 패로 우승을 했고, 이번에 특정화 누군데 몇 골 넣었고, 이번에 신상 누구 받았고, 이번에 연봉 제일 많이 받는 선수가 누군지. 모르죠. 모르죠. 다 모른다니까. 저 몰라요. 하나도 몰라. 제가 딱 얘기했지만 저 모릅니다. 근데 만약에 축구나 야구에 관심을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?
야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야구는 이제 올해 최고 연봉, 그러니까 FA 계약으로 최고로 찍은 선수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누구지? 이번에 계약 잘한 선수가 아마 안치홍일 거예요. 안치홍 선수 6년 85. 이번에 대박은 안 나왔어. 100억대 이상 넘어간 선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아, 한명 있네. 저기 장기 계약. 그 뭐지? KT에 있는 투수 이름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선수가 이제 5년 연장 계약으로 이제 107억 받았죠. 107억. 그건 정확히 기억 안 나네.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. 에이스, KT 에이스 이름이 뭐지? 아, 고영표. 무슨 고영표입니까? 고영표 씨는 배우 아닙니까? 배우. 정신 못 차리네, 사람들. 나도 정신 못 차리는데. 아니, 고영표 씨는 배우잖아요. 영화 배우잖아. 고영표죠, 고영표.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. 어떤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는 건 괜찮아. 괜찮은데. 자꾸 끝난 거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막 과몰입하고 자꾸 욕하고 하지 맙시다. 이미 끝났어. 끝났다니깐요. 사람이 제일 미련한 게 이미 끝난 것에 대해서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. 물론 뭐 감동이나 문제되는 사도 뭐 바꾸고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을 파괴하면 안 돼. 우리는 보통 사람이야, 보통 사람. 요즘 한국 사람들이 뭔가 정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. 자꾸 뭐 하나 걸리면 과몰입을 해, 과몰입.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말이죠. 뭔가 과몰입하는 것만큼 내 인생에 낭비는 없어요. 여러분 인생 소중합니다. 그러니까 스포츠를 좋아하더라도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받아들이시고 아쉽더라도 뭐 다음 대회를 기약해야죠. 우리가 뭐 선수에 대해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도 돼. 지적을 해도 됩니다. 그런데 거기에 자꾸 목숨 걸지 맙시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